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알에서 금이 갔고 지금 와 얼굴이 보이네. 얼굴이 너무 예쁘죠.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안녕하세요, 옥탑방어국입니다. 와, 또 아주 축복스러운 날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은 한국하고 우루과이 축구하는데, 축구하기 전에 자, 한번 인큐베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주 예쁜 아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와,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봤거든요. 자, 와,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알에서 금이 갔고, 지금, 와, 얼굴이 보이네요, 얼굴이. 너무 예쁘죠? 지금 마지나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굴 딱 보니까. 와, 지금 이 알이 9월 7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24일이니까, 정확히 79일째 되는 날이에요. 세달 조금 안 됐는데, 와, 진짜 너무 귀엽네요. 지난번에는 이렇게까지도 못하고 했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 나왔어요. 지금 나낭을 조금 살펴보면은, 나낭이 조금 있네요, 밑에 보니까. 일단은 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을 둬서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볼게요. 너무 예쁘다. 자, 일단은 인큐베이터에 다시 넣어놓고요. 축구 본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축구가 끝나고 2시간 정도 하려는데요.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자, 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여기 있네요. 자, 나온 거 보니까, 자, 마지나타가 확실하네요, 여기. 자, 근데 얘는 일반 마지나타가 아니라 조금 더 작게 자라는 드워프 마지나타 친구예요. 와, 지금 절반 정도가 나왔는데, 와. 마지나타는 진짜 등갑이 정말 고급스럽죠. 딱 봐도 알수 있죠.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옆에 준비해둔 약간 축축한 수태로 묻힌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옮겨둘게요. 그러면은 아이가 더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놔두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볼게요.